눈물이 나서 못 데리고 들어갈까봐 겁나고 그렇다? 그만해. 알았어, 알았다고. 내가 친언니처럼 할 테니까 울지 마. 울지 말란 말이야. 유령아, 넌 너희 집에선 외동딸이지만 우리 집에선 장수원 며느리야. 우리 누나도 있고 나영이도 있지만 네가 우리 집을 끌고 나갈 사람이라고. 우리 누나한테도 나영이한테도 우리가 친정이란 말이야. 알았어, 그만해. 유령아, 우리 검은 머리가 밥풀 될 때까지 잘 살자. 어? 어. 자는 거야? 태웅아! 태웅아! 사랑하는 내 딸 유나야, 오늘은 아빠가 좀 우울하다. 힘든 항암 치료를 두 번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구나. 가장 나쁜 것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는 건데 아빠가 그렇게 됐단다. 네가 보기엔 아빠가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나이도 많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빠는 이제 35살밖에 안 된 젊은 남자란다. 죽음을 생각하기엔 너무 젊은 나이다. 다른 약을 써보자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죠. 아유, 제발 이번에는 효과가 있었으면 좀 좋겠네. 응? 그러겠죠. 저 할머니 부탁이 좀 있어서 왔어요. 아유, 빨리 얘기해. 뭐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줄 테니까는. 농장에서 비료 안 주고 키우는 야채 있으시죠? 우리는 뭐 거의 안 줘. 아유, 농장이래요. 뭐 팔려고 심는 게 아니고 우리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는 비료 같은 거는 안 주지. 그거 저희 좀 주세요. 아니면 먹겠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주지. 몇 가지 되질 않아서 그렇지. 그리고 나중에 저 김장거리도 가지고 가려면 갖다 써. 상민 씨 때문에 그래요. 무공의 야채가 좋다 그랬어요. 아유, 그렇지. 그래. 간이 안 좋은 사람인데, 아우,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다. 알았어. 내가 저 당장에 농장에다 전화해가지고 있는 거 다 올려보내라 그럴게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고마울 것도 없어. 모르는 사람도 나눠먹는데 뭘. 아휴, 그나저나 차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. 걱정이다. 이혼한 사람인데 그래도 다 민주 차지구먼. 아니, 여기 붕어 새끼들이 전부 외출을 나갔나? 야, 상민아, 이 낚시터가 이거 원래 이거 안 잡히는 낚시터 아니냐? 아니, 어떻게 이게 여지껏 아는 척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냐, 이렇게. 어?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 공치 쉬고 가시는 날도 많았어요. 내가 언제 공치고 다녔냐? 그래도 한 서너 마리는 꼭 낚아 갖고 다녔는데.
아니에요. 저 아버지 따라와서 붕어 구경도 못하고 간 날 많았어요. 별걸 또 다 기억하고 있네, 그래. 하긴 그래. 안 될 때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참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더라. 서글픈 단역배우 시절 배역은 하나도 없고 우라통 터져가지고 그냥 낚시통 미고 나와봐야 붕어 새끼들도 그냥 나 알고 무시하는 건지 한놈 입질하는 놈도 없고 참 그런 시절 많았다. 아버지. 됐어 임마. 너 내가 단역배우라고 너 창피하다고 모른 척하고 너 그냥 지나가고 그랬잖아. 나. 예, 그랬어요. 커서도 그랬고요. 제가 취직을 해서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이 일 그만두시라는 거였잖아요. 너 유나애미하고 결혼 올 때도 너 그랬잖니. 응? 유나애미 체면 깎인다고 나을 돌아와줘. 그만두라고. 너 그랬잖아, 나. 죄송해요. 괜찮다. 야, 다 부질없는 짓이다. 나운규 선생을 존경하는 이운규라고 아주 내가 별명도 짓고 그렇지만 이젠 다 잊어버렸다, 나도. 아버지, 저랑 이러고 사세요. 낚시도 다니시고 등산도 다니시고 그러시면서요. 아니, 너는 그럼 돈은 안 벌고 먹고 놀기만 할 거야? 당분간은 아버지랑 그렇게 지내면서 살고 싶어요. 그래, 그래. 그게 다 좋다. 그거 다 좋은데 너 지민이는 너 빨리 말고 챙겨라.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말이야. 나 자식을 왜 포기하냐. 자식처럼 살떨리고 죽는 게 어디 있니, 자식아. 네가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마는 너 나중에 살다 보면 너 이 애비가 하는 말 다 너가 이해하게 될 거야. 그러니까 포기했다느니 그 애비에 뭐 그 할애비가 무슨 영광이겠느니 이딴 소리 하지 마라 임마. 부모 자식 간이라는 건 그렇게 이해타산으로 만나고 그러는 사이가 아니야. 아버지, 저 이대로 살고 싶어요. 안 돼 임마. 너도 이 다음에 네 아들하고 나처럼 이렇게 와서 한번 낚시를 한번 같이 해봐. 그 기분이 어떤 건가? 아야, 아버지 입질하는 거예요.